안녕하세요. 탭댄서 최진영이고요. 닉네임은 불타는 발가락입니다. 왜 불타는 발가락이냐면 제 탭댄스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빠르게 막 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이 야, 너 발에 불타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래요? 그럼 닉네임을 불타는 발가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20년 넘게 불타는 발가락으로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탭댄스를 처음 접한 계기는 원래 저는 비보이를 했었어요. 그래서 힙합도 하고 비보이도 하면서 했는데 댄스 동아리 회장하면서 이제 거기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탭댄스를 권하시는 거예요. 되게 생소하잖아요. 탭댄스가 뭐지? 그러니까 발로 탭댄스 슈즈라는 걸 신고 막 두드리는 거더라고요. 근데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. 왜냐면 그동안 상체만 이렇게 웨이브 타고 막 이러 하다가 비보이로 막 큰 기술 하다가 막 발가락과 발 하체로만 막 움직이는 그런 댄스 탭댄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? 근데 꾸준히 조금씩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번에 지원한 동기는 제가 이제 보통 춤의 어떤 대회 같은 걸 보면 대부분 비보이, 팝핀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탭댄스는 항상 없는 거예요. 네, 댄스나이라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번에 스맨파라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고 거의 보면 탭댄스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탭댄스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는 건데 유럽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될까?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이는 있지만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됐어요. 이건 어차피 유럽에 가서 나이 상관없이 그 제 기량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. 탭댄스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저도 뭐 나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춤 공유도 하면서 재밌고 즐겁게 한번 이제 대회 참여하면서 즐기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란 나라리요 이란